교학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7일 오후 4시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절대로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1대원칙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합니다. 시장경제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성공회대 교수 시절의 인터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당시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왜 차베스처럼 하지 못하느냐고 개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누굽니까?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군인 출신으로서 쿠데타를 시도하다가 잡혀 들어가고 나와서는 대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완전히 쿠바의 카스트로 부하 행세를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차베스가 등장하기 전에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살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인데 차베스가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거들내고 또 후계자도 마두로라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앉혀가지고 지금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자원이 많은데도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배가 고픈 시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음식물을 가져가니까 신부가 신도들에게 제발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버릴 때 함부로 버리지 말고 잘 다듬어서 좀 버려주세요 하고 설교를 하는 이런 차베스를 담자고 한 자가 선거를 통해서 세 번째 지금 서울시 교육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해직된 교사들을 부당하게 불법이죠. 불법적으로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령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박정재,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징역형이 확정되면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소되어 가지고 재판받는 도중에 작년 6월 1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가지고 세 번째 당선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물러나야 안 됩니까? 더구나 교육직 아닙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교육감에 앉아 있으면은 그게 교육이 됩니까? 그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은 기소되는 순간 바로 직무정지를 해야 됩니다. 참 황당무계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이 들통이 난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를 해가지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덕분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니었으면은 이거 제대로 또 들여다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조희연은 2018년 교육감 선거 직후 정교조 출신 4명을 포함한 5명. 요게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정교조 출신을 봐주려고 한 거죠. 완전히 좌익적인 이념에 기초해가지고 지금 수도권의 교육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학부모들 뭐합니까? 학부모들이 뭐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 대상으로 내정을 하고 부하 직원들의 반대에도 이들의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부탁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이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끌던 감사원이 2021년 그를 특별채용 부당지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는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했고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조희연과 당시 비서실장에 대하여 기소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서 2021년 12월 24일 서울중앙지검이 조희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2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는데 이런 재판 도중인 지난해 6월 1일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해가지고 세 번째 당선된 겁니다. 이런 사람을 당선시켜준 서울시민들 참 문제입니다. 이런 교육감에게 자식을 맡기자고 판단한 서울시민들 반성해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오마이뉴스가 2007년 2월 2일 조희연 성공회 대학 교수 인터뷰를 실었는데 거기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차베스에게 배우라.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에게 배우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 노무현 대통령 차베스에게 배우라 라고 한 자가 지금 교육감이 되어가지고 서울에 거주하는 초, 중, 고등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마이뉴스의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희연 교수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정부와의 가혹한 단절을 몇 차례 강조했다. 조 교수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를 밟고 섰던 것처럼 자기 정권이 노무현 정권을 밟고 일어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로 나를 세웠다. 이 말의 속뜻은 뭐냐? 좀 더 급진적인 좌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오마이뉴스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보수화된 데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래서 모델로 뭘 내세웠느냐? 바로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조희연 교수는 진보적 민주주의와 헤게모니 정치 차원에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배울 점이 있다. 오히려 사회경제적 정책에서 이른바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중호소적인 정책을 취하지 못해서 더 큰 문제를 낳은 게 노무현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이 조 교수가 말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주의네. 진보적 민중주의 이래 나오면은 막 골치 아프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계급투쟁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의 이념과 비슷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는 아무 관계 없고 오히려 반대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아니 이런 사람이 교육감 되어가지고 서울의 학생들을 어떤 방향으로 교육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베스를 닮아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차베스를 닮아라. 공산주의자 차베스를 닮아라. 베네수엘라를 망친 차베스를 닮아라. 고 하고 싶은데 교육감이니까 말 조심할 뿐이지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향이 그쪽 아니겠습니까? 그쪽이란 게 뭡니까?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자는 것 아닙니까? 아마 문재인 때 조희연은 행복했을 겁니다. 문재인이 계속 집권할 줄 알았을지 모르죠. 한겨레 신문은 또 조희연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런 대목이 있네요. 조 교수는 진보적 민중주의에서 동력을 찾는다.
남미의 차베스 정권에서 볼수 있듯이 대중을 급진화시키는 운동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서구의 복지국가보다 더 평등하고 더 민주적인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거 완전히 꿈꾸는 사람이네. 차베스를 본따가지고 베네수엘라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중을 급진화시켜야 된다니까. 대중을 선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고 서구의 복지국가보다 더 평등한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마두로 시절에 저 스웨덴보다도 더 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북한을 닮아가는 이런 거지 국가가 되었습니까? 이런 자가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아니, 이런 자가 또 전교조를 챙겨가지고 특별 채용을 하려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검찰 조사받고 기소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또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되었다? 물론 이 좌우진영의 후보들이 단결을 하지 못해가지고 분열되어가지고 당선시킨 면도 있죠. 그건 그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준 서울시 학부모 여러분, 자식을 이런 조희연에게, 차베스를 닮자는 조희연에게 자식을 맡겨도 됩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그게 변명이 되느냐 이겁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의 제목은 성장주의에 빠진 서구 사민주의 한계 극복, 차베스식 진보적 민중주의에서 동력 찾아야 한다. 차베스로 가자. 예.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전후 70년은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그걸 만든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세대입니다. 세계에서. 그런데 하나 실수를 한게 있죠.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해가지고 좌익이 바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과 조희연 같은 자를 대통령과 교육감으로 뽑았습니다. 전후 70년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후 70년 가장 부끄러운 사건 두 개는 국민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 서울 시민이 조희연을 서울시 교육감으로 뽑은 것일 겁니다. 감사합니다.